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 12월 2020년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인사 아트센터에서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보시는 분들과 그걸 보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500인 500작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한 200분 정도가 신청을 했고 500분이 신청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있는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오셔서 500인 500작전에 응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시는 거예요. 선착순입니다. 가족사진, 선물전이잖아요. 크리스마스 2020년 크리스마스 선물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걸고 싶은 자신의 사진이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자신의 작품을 보내주시면 액자를 만들어서 인사아트센터,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진이 초짜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짜 선생님들도 하시고 선수들도 하시고 또 유명한 작가 선생님들도 몇 분 모셔서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작가와 함께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분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 유정원님이 민속촌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다. 민속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촌을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귀신 나올 것 같네요. 그죠? 사람이 없는 민속촌.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람이 없으면 어디나 좀 배가 갖고 얼씨년스럽죠. 뭘 저렇게 걸어놨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요? 돌멩이를 매달아서 걸어놨습니까? 샤머니즘적인 뭔가가 있겠죠, 그죠? 돌 하루방을 흔들어 찍어 놓으니까 뭐가 정말 묘하게 보이는군요. 저는 보통 사진 찍을 때 흔들지 말고 찍어라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끔 흔듭니다. 근데 뭐 김홍이 너도 흔드니 나도 흔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흔들지 않을 줄 알면서 일부러 작품을 위해서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찍는 사진마다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진이 사진 같지 않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흔들지 않는 법과 흔들어서 그림을 만드는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익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원님은 그런 점에서 이 사진을 일부러 흔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군요. 이것도 무슨 행사용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없네요. 이건 뭡니까? 허수아비이긴 한데 지프로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대단히 무섭다 그럴까요? 좀 더 그로테스크하게 프린트를 할 수 있었고 구부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사진과 조금 다르게 좀 착하게 구부정을 한 것 같아요. 발자국들, 그죠? 을씨년스러운 발자국들 이렇게 유정원님이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무언가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미친놈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 안 해봤지 이건 뭐예요? 김용숙님의 사진이네요. 뭐가 미쳤다는 건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길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 뺏기면 되게 아픈데 어딥니까? 택시 기가 막히네요. 이 사진 되게 좋아 보이네요.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얼씨년스럽기도 하지만 사람의 흔적도 보이고 그러면서 화각이 이 카메라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약간 불안감도 조성하지만 대단히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기가 막힌 카메라 워크네요. 와 볼만합니다. 이건 뭘까요? 구인 광고입니까? 이것도 사진이 우리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김용숙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박승훈님의 관람 설 연휴 마지막 날 흐린 오후 미술관 사진놀이
미술관을 사진놀이 하셨답니다. 카메라를 반듯하게 찍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라인 보십시오. 쪼그맣게 찍었잖아요. 이쪽도 그렇고. 아,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박성훈님도 그렇게 찍으셨어요. 아, 남녀의 나체입니까? 여성의 나체입니까? 나체와 누드, 누드. 그 나체와 누드의 나체는 네이키드라 그러죠. 누드와 네이키드는 다른 거예요. 이제 벌거벗은 몸. 그냥 벌거벗은 몸은 네이키드라 그러고요. 누드는 벌거벗긴 했지만 예술적 동작을 취하고 있는 대체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누드에 가깝죠. 누드에. 그래서 되게 직설적이네요, 사진이. 그죠? 직설적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작가분 계셨어요. 제주도에 계시는 여성 작가분인가? 그래서 여성들, 아주머니들이 부엌이나 이런 데 옷을 다 벗고, 발가벗고, 자신의 음모를 다 내놓고 카메라를 향해서 당당히 서 있는 대단히 여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진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볼 때 충격이 되게 컸었죠, 그 사진. 여전히 훌륭한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네요. 이것도 보세요. 카메라를 반듯하게 이렇게, 아, 저렇게. 보통 예사롭지 않네요. 이렇게 찍으면, 그죠? 카메라가 저렇게 반듯해야 된다고 교과서에 적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카메라가 좀 자유롭게 놀아도 돼요. 이런 사진들은 뭐 반듯하게 찍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걸 찍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등장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우연성을 함께 샷다를 누르기. 이런 게 재밌죠. 이게 카메라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 이런 우연성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몫으로 체화하는 게 훌륭한 일이긴 하죠. 네. 다음 분의 사진을 볼까요? 아, 가제. 예. 비비, 클라라, 리디아, 율리아, 주영, 폴, 케이님들이 우리 착사 그룹 여섯 분이 참가하셨다고 합니다. 뉴저지 근처에 사시는 분 꼭 가셔서 착사의 힘을 보여주세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 팀들이, 예, 그 중에 뉴욕, 뉴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전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욕 근처에 계시면 한번 전시를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권영준님의 아프니까 청춘인가? 아프니까 청춘인가? 예, 짤짤이가 있는 거 보니까, 탬버린 있는 거 보니까 노래만 같대요. 예, 창 클래식. 예. 오, 이게 음악하는 곳이네요. 아, 뭔가 이거 한 장이 아니었으면, 예, 음악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잘 안 들었을 텐데, 이 사진과 조금 전에 석장의 사진, 요 사진은 사실상 동호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장 정도로 압축해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렇죠? 꼭 기억과 석장을 다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은 좀 달라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진도 달라 보이고. 그러니 한 석장 정도 뭐 정도에서 끝내도 좋은데 사진이 모자라니까 넉장 채워야 되니까 기억과 사진을 넣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준님. 밤미태 선생님. 야, 우리 밤미태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운명을 거스르기도 하고 하는 열정으로 살았으면. 운명을 거스르는 열정이라. 크, 참 대단한 열정이다. 그죠? 죽게 아니면 살기죠. 그렇게 되면. 이 밤미태 선생님은 빛도 제대로 읽으시고. 그죠? 빛이 있는 부분과 그림자의 부분도 제대로 읽으시고. 사물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바쁘지 않으세요. 이분은 샷다를 누르는 게. 그죠? 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찍으면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맛배기를 좀 넣어 놓으시는 그런 안목까지. 좋아요, 좋아요. 예, 역시 보십시오. 빛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빛을 읽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미태 선생님의 사진 잘 보았습니다. 아, 이연홍님이십니까? 이분은 참 사진을
참 이쁘게 찍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무리를 잘 하시는 거죠. 갈무리. 사진 한장한 장을 아주 깔끔하게도 잘 찍어내시지만, 그거를 갈무리를 잘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솜씨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설명해요. 이거 보십시오. 되게 정결스럽잖아요, 사진 찍는 게. 그렇죠? 그렇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세련된 거죠. 사진 찍는 솜씨가 세련된 거예요. 세련되게 해서 저희들에게 가슴을 치게 하는 작품들을 내고 있어요. 보세요. 연탄을 찍어도 그냥 찍지 않고 꼭 빛을 읽으면서 이렇게 찍고 계시네요. 오늘도 이연옥님의 사진 잘 보았습니다. 자, 한흥수님 잘 찍어. 고양이 사진이에요. 여기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가. 포커스아웃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세요. 고양이가 있고, 포커스가 뒤에 있네요. 여기 포커스가 있네요. 이렇게 찍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하고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길고양이인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눈꽃 보세요. 아이고, 나 외로워, 쓸쓸해. 이런 눈빛이 이 고양이 눈을 통해서 정말 잘 읽혀지네요. 저도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고,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같으면 대화가 돼요.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눈빛만 가지고 대화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찍고 계시네요. 조금 더 이런 포커스아웃에 좀 꼽히는 것 같아요. 좀더 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오늘이에요. 7시 30분 충무로 비움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7시 30분에 대한극장 뒤에 있는 비움이라고 하는 갤러리에 제가 화요일 날마다 수업을 합니다. 7시 반에. 수업하는데 청강 오셔도 돼요. 청강 오실 분들은 제가 지은 책한 권씩 사오시면 사인해드리고, 청강하시고, 또 같이 함께 술도 한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홍동표님의 사진, 필리핀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으셨네요. 자, 잠깐만요. 필리핀 아저씨들, 필리핀의 스냅. 노파인더 같아요. 필리핀에서 찍은 이 사진은 노파인더가 찍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피었죠? 그런데 인물이 이렇게 어깨가 걸치면서 가려져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집중이 되거든요, 일로. 일로 집중하는데 이 사람 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열려있어서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많이 열려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뭔가 물체 또 사람의 등짝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분 볼까요? 고영진님. 이거는 가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안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건 지난주에 봤고요. 자, 백제의 아름다운 국보 금동대향로 김세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찍고 싶었겠어요. 이거 찍지 말라 했을 텐데. 찍지 말라는 걸 지금 도철하신 겁니까? 이게 참 그림이 안 되죠. 황금이나 또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 지금 의외로 검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또 촬영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촬영할 때 트레이싱 페이퍼를 이용하든지 해서 촬영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안 그러면 금이 금색을 안 올라오고 스테인리스가 스테인리스 본질의 색깔로 안 올라옵니다. 그거는 또 촬영 기법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봤고요. 이거 구름 아래 섬 제주와 푸켓으로 찍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우리나라 제주를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구만요. 멋있네요, 그죠? 사진이 멋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올리시는 이 제주. 좋다, 그죠? 일본에 푸켓으로 찍는 저명한 작가가 있었죠. 제가 일본에서 학교 다닐 시절에 열심히 했던 마에다 신종가 하는 아저씨 작가분이 히트를 하셨어요. 그때 그 사진집이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일반 아마추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아마추어 프로가 다 포함해서 좋아할 만한 사진을 찍으신 분이었습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그런 분의 사진이 오늘 생각나네요.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발표하시면 돼요. 근데 참 발표 안 해요. 뭐 누가 좀 겁이 나나 봐요. 정오, 박정호님, 로스앤젤레스의 아키텍처.
이분은 이건 사진을 참 즐겨 찍으시는 것 같아요. 건축 사진을, 건축의 특별한 모양, 재미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찍으세요. 어떤 사진들은 엄청나게 좋아요. 보고서 아 이것도 좋네요. 이게 이제 건축물 자체가 좋아야 되죠. 이런 거는 건축물 자체가 한 80% 이상의 아름다움을 이제 뽐내야 되죠. 그렇게 돼야지 사진으로 찍으면 그림이 되죠. 아무 후진 건축물을 아무리 멋있게 찍으려도 잘 멋있게 찍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을 찾아 나서는 안목, 그게 가장 필요한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주일 김주일님, 미포 철길이에서 미포. 미포는 우리 동네예요. 해운대 미포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만들고 있군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옆집에서 뭐랑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가끔씩 산보하는 곳입니다. 이야, 아주 그럴싸하네요, 우리 동네. 이야, 이렇게 보니까 참 어디 뭐 뉴욕의 한 구석 같습니다. 우리나라 참 한 30~40년 요 근자 한 20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두려움이 들어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항상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해운대의 모습이네요. 해운대, 아 멋있어요 해운대. 야, 꼭 이렇게 낙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오케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막막이 어둡게 물들 때, 스퀘어. 최승조님의 흑화. 네, 흑화, 흑화. 왜 흑화라 했을까요? 바이오, 뭐 김문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분은 콘트라스트라 그럴까? 개조가 표현이 안 돼요. 카메라가 똑딱이든가 이런 걸까요? 개조 표현을 하려 그러면 카메라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용량이 커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좋은 카메라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개조가 극단으로 검고 흰 걸로 떨어져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 사진 재밌네요. 이 사진 재밌어요. 예? 꼭 핀트가 맞아야, 포커스가 맞아야 사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 최승조님의 사진, 아, 파워풀합니다. 주변부가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주변부. 그죠? 그럼 일로 이제 시선이 집중이 될 텐데, 주변부가 조금 이런 데 노출이 많아서, 뭐라 그럴까요? 시선이 빠지죠. 요 일대로 시선이 모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케이. 예. 얼굴 사진에 한국의 기아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3시 25분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멈춰진 시계를 찍었다. 되게 의미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3시 25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잘 보았습니다. 류현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열심히 구독하다가 크리에이티브 받고 발전하고 싶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밤에 놀이공원 앞으로 자주 오세요. 아, 밤에 놀이공원 이게 어딥니까? 이런 데 가고 싶네요. 매표소. 바이킹 매표소네요. 바이킹. 바이킹 제일 무서워해요. 저 바이킹 제가 늦게 또 대학도 제가 여러 개 다녔잖아요. 근데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보고 쌤 바이킹 타자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 바이킹 그 너무도 사람 놀라게 하더라고요. 그 뭐 금방 안 내려오고 몇 분 동안 그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야 진짜 두려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치즈, 핫도그, 와플. 밤에 놀이공원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진 김진영님의 이 사진. 예, 이 사진은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진 같아요. 뭐 본인 사진은 아닌데 그 사람 다른 작가의 사진인데 그 작가는 해골을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해골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MRI입니까? MRI 촬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진인데 이게 대단히 철학적인 사진이에요. 그냥 어떤 사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단히 철학적인 의미의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사진의 영역과 그 경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부분은 완성되는 작품의 컨셉이며 마지막 선별 과정은 제 방에 설치된 6장의 제물이 사진 작품들입니다. 제목은 피지컬 마인드입니다. 뭐 이런 거네요.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 어떻게 제목을 붙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사실 사진 한 장의 힘보다는요, 철학적인 자기 반증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기 철학적인 자기 반증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것으로 이 사진이 존재감 있게 되든가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 고전탈춤 중에 증명하는 여러 탈 이명승님이 찍으셨네요. 윗줄에 두 탈은 국보. 이것이 국보인가 봐요. 국보는 역시 다르네요. 달라요, 느낌이.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시되어 있는 것을 찍으신 것 같아요. 찍기 어렵죠. 이건 못 찍게 하는데. 아유, 탈 무겁겠습니다. 말뚝이. 노승. 각시인가요? 이건 아마 시엄마인가 엄마인가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볼게요. 김심철스님의 제주. 아주 칼라가 묵직해요. 칼라가 묵직합니다. 있어 보이네요. 이 칼라를 묵직하게 하는 것만 해도 노출을 줄이는 것만 가지고 칼라가 묵직해지진 않아요. 아, 노출을 줄이면 칼라가 묵직해져요. 노출을 좀 줄이면. 아, 칼라하고 흑백 같이 나왔네요. 이야, 이 푸른색. 이건 뭐 한여름의 푸른색이네, 그죠? 이건 가지 말라는 것이 여기 있네, 그죠? 제주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형상입니다. 예, 테트라포드도 있고. 동굴입니까? 동굴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제주도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제주도는 참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고, 뭐 저도 제주도 중산간 정말 좋아합니다. 카메라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제 실력으로는 표현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색깔이 묵직한 게 심세수님의 사진. 오늘 묵직한 색의 표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다양한 것을 찍으셨다, 그죠? 어떻게? 좀 스케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심세수님의 함덕 사진. 이거는 노출을 언더로 걸어서 색의 깊이를 훨씬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미술관입니까? 어디 뭐 호텔입니까? 이건 자연 노출, 있는 그대로 노출을 하니까 이렇게 밝고 화사해지죠. 역시 색다른 자기만의 노출을 하는 게 멋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둥들이. 그렇죠? 그래서 초현실적인 색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내는 거 신태석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안목과는 다른 새로운 안목을 추구하시는 신태석님의 사진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신태석, 책방. 소리 소문이네요. 작은 마을의 작은 책방. 우와, 이 사진 있어 보이네요. 언더로 찍은 사진의 극치, 재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시대, 큐레이팅의 역사, 뭐 이런 큐레이팅의 문화. 문화의 큐레,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의 큐레이팅? 이런 뜻일까요? 아주 정밀하게 슈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일대만 포커스가 맞고. 그죠? 아주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분이 주인이신가요? 이달의 작가. 이게 한번 가보고 싶네요. 소리 소문. 햇살 좋아요. 햇살의 느낌. 저도 이런 사진 자주 찍어요. 저는 어떤 형상이라는 것보다는 햇살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 그런 거를 찍는데 좀 이렇게 잘 꼽히는 것 같아요. 뭐 모양이 예뻐 이런 것보다는 따뜻해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슛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좋아요. 따뜻하지, 그죠? 예. 발도 있고. 2개월의 발입니까? 손님이실까요? 예, 신태성님의 소리 소문 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
생존 경쟁, 이 연흥님의 생존 경쟁. 차, 이분 참 사진 깔끔하죠. 저기 사진집 보는 기분이에요. 사진집을 딱 이렇게 보는 기분이에요. 새들은 뭘까요? 갈가마귀는 아닌 것 같고, 뭐 비둘기입니까? 좀 특이한, 제가 잘 모르는 새들이네요. 보세요. 아, 그림을 만드는 재주가 있으세요, 이분은. 그리고 되게 정갈스럽고 세련됐어요. 아, 뭔가 이분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하면 반드시 적어도 한 권의 책, 하나의 전시를 해낼 수 있는 실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저것 찍으시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뭔가 하나만 그냥 하나를 파시고 또 나머지 여력으로 다른 걸 또 파시면서 출판이나 전시나 이런 거를 야무지게 하실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다. 충분히 그럴 만한 실력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아이고, 정성희님. 혹시 하고 찾은 유엔공원 역시 봄의 증거를 찾았다. 유엔공원의 핀, 아이고, 매화네요. 이야, 벌써 매화가 핍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의 밭에도 매화들이 피려고 몽글몽글몽글몽글 엄청나게 맺혔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받쳐서 한번 봤습니다. 이야, 벌써 매화 시절이다. 아하, 아이고 매화가 폈어요. 카메라가 약간씩 떨리고 있어요. 삼각대 긁어 찍으셔야 돼요. 저거는 몸각대의 수준이 아니면 삼각대를 좀 긁어 찍으셔야 돼요. 약간씩 떨려있다, 그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우리 또, 밤밑에 선생님. 사진 좋아요. 뭐, 이분, 참 집요하세요. 골목만 찍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로 충분히 어르신이, 우리들의 젊은이들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회 착한 사진은 버려라. 500인 500작 크리스마스 선물전. 여기 여러분 잊지 말고. 여기 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 페이스북에 오셔서 영혼 탈곡기 또는 착한 띄우고 사진은 띄우고 버려라. 착한 사진은 버려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는 그룹으로 여러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 여기 오시면 또 올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하는 500인 500작진에 어떻게 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셔서 500인의 작품이 한 전시장에 걸리는 정말 뭐 폭발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함께 누리고 사진 찍는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희님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박창희님의 사진, 사람이 있고 없고 사람이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그죠? 아마 생각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박창희님이 이걸 찍은 생각이 제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너무 좀 빤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빤해 보인다. 좀 사진적인 사고로 좀 더 사진을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해하기 힘들 뭔가를 넣어서 코드를 넣어가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빤하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알아먹겠다. 그렇죠? 박승우님, 기억 속으로 오래된 기억의 한순간들을 다시 보는 옛마을. 설날 나간 읍성 민속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민속마을 나간 읍성. 잘 찍어요. 잘 찍으신다, 그죠? 잘 찍어요. 앞으로 집이 만약에 나간 읍성 근처면 나간 읍성만 열심히 찍으셔도 돼요. 그래도 작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가시잖아요. 여행 다닌다고.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님이 최근 LFI 선정작 55에서 58번째 LFI 갤러리. 이분은 제가 어저께인가도 그저께인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유형의 사진 되게 좋다고. 이것도 좋고 사진이 잘 찍으세요. 그죠? 근데 가끔 이제 그렇지 않은 사진들이 올라올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진이 좋은 이유는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안목으로 건축물을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이 있어서 그냥 찍은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안목으로 건축물을 재해석해서 자신을 투사해서 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에 대해서 좀 아시면 그냥 사진을 함부로 찍지 않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예, 박정호님이 상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세환님,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아, 그렇죠. 민주주의 공짜 아니죠. 네? 민주주의 공짜 아닙니다. 자. 아이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끄고 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폭력.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예, 이해됩니다. 그죠? 홍콩인가요?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찍으신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닌 것 같네요. 예, 파이팅. 여행 가셔도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김시안님께 파이팅을 보냅니다. 예, 이건, 자. 가끔은 혼자 가지고 놀던 장난감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알게 되면 새로운 신세계 온 같은 즐거움이 들어요. 예, 주밍 사진인가요? long time 끊고, long shot 끊고, 뭐 다양한 놀이를 해보셨네요. 이것도 long shot으로 끊은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 사진기가 다양한 사진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사진들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성을 통한 뭐 표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역시 사진을 해보시면요. 사진에 새로운 새로운 생각 이런 거를 자신의 생각들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사진을 사용할 때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게 사진기를 도구화시켜서 또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는 것도 많은 이제 호응을 얻기도 하죠. 아마추어들에게는. 자, 테란 김님. 이게 뭐예요? 오타루 산책. 어디 일본 다녀오셨나 봐요. 일본. 네, 일본을 가벼운 기분으로 산책하신 느낌이 전. 네. 제목 그대로네요. 오타로 산책. 이거는 지난번에 보았던 사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0인 500작전. 크리스마스 선물 전에 많은 참여를 독려합니다. 페이스북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착한 사진에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 우리가 전시를 한다든지 출사를 간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뭐 해외 촬영을 간다든지 하는 정보를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고 함께 즐기는 사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